안녕하세요. 저는 수호라고 하는 블록체인 보안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으로 박사과정을 이제 학위를 하고 있었고요. 학위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도중에 제가 연구했던 것들을 조금 상품화하는 과정을 좀 경험해보겠다라는 욕구가 계속 올라왔었어요. 2016년도쯤일 거예요. 네, 원래는 제가 두나무라고 하는 회사에서 초기 멤버부터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나무에서 핀테크 일을 하다가 이제 조금 보안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대학원에 가게 됐고, 그게 이어져서 창업까지 됐습니다. 입사하게 됐던 계기는 그때 당시, 현재도 그런데 믿고 있는 가치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미션이 있었는데, 그런 거 통해서 좀 뭔가 사회에 좋은 밸류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었고, 창업해서는 제가 주고 싶은 가치를 이제 쫓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자회사로 분리돼서 나왔는데, 두나무 람다요륙이라고 하는 회사랑 네, 솔루션 파트너로 지금 저희가 보안 컴플라이언스 솔루션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대학교 다닐 때 분당을 살았는데요. 저는 학부를 서강대학교를 나왔어요. 서강대학교랑 분당이 굉장히 멀어서 환승을 최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해야 됐거든요. 한 시간 반 정도. 근데 차로 가면은 한 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좀 같이 거리 비슷한 곳에 사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버스 대절을 좀 쉽게 해주는 그런 수요 맞춤형 버스 플랫폼 사업을 좀 했었고요. 그게 제 첫 번째 창업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처음 각광받았던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도 보안 안정성 이런 게 있었어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안전하다라는 게 많이 주목받으면서 같이 이제 보안성이라고 하는 게 각광을 받았는데요. 실제로는 블록체인 자체도 어떤 소프트웨어의 한 구현체이기 때문에 구현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을 수 있는데, 구현체로서 관점에서는 그런 취약점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 검증이 필요하다고 많이 알리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FATF라든지 이런 글로벌 규제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좀 막고자 많이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악용을 하는 사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기여를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요. 좀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들에게 저희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경찰이나 검찰 쪽 데이터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글로벌 여러 가지 보안 관제 센터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데이터 공급하면서 저희가 좀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바이낸스에서 했던 해커톤을 저희가 회사에서 참여를 좀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조그만 막상 기술을 연구하던 단계였는데,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 추적 기술들을 해커톤을 통해서 이제 좀 제안을 했었고, 그게 이제 좀 인정을 받아서 본선행까지 진출을 해서 상을 받았는데요. 그 상 받았던 수상자들을 모아서 CG가 생각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보안 레이어들에 대해서 좀 비전을 공유해줬고, 그때 좀 참여해서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기사로 그렇게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크게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쉽게 해주는 자동화 솔루션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금 세탁을 추적하는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는 솔루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지금 상용화 단계고, 실제로 고객들을 유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계고요. 예를 들면 스마트 컨트랙트 분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람다요륙에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금융보안원이라고 하는 기존에 이제 금융권 대상으로 분석해주는 회사에서 저희 솔루션을 지금 이용해 사이퍼레저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대기업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지금 연동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ML 쪽, 자금 세탁 쪽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잘 알려진 것들은 이더리움에서 많이 활용되는 지갑인 메타마스크에 저희가 들어가고 있고, 또 대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STO 플랫폼 혹은 크립토컨트 쪽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이버 범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데이터 회사다 보니까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다루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고객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블록체인, 보안 이래 두 가지가 있으면 사실 보안에 더 많이 집중하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증명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주의이고요. 근데 좀 오해가 많이 있는 게 저희가 자금 세탁 추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블록체인의 이제 가치를 높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되게 많이 오해하시는 게 너네는 블록체인 정신을 훼손하는 팀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공존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냐면 블록체인이 주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기술이랑 그 기술이 범죄를 옹호하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프라이버시는 계속 증진시키되 무조건적으로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에 한해서만큼은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라든지 기반 기술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뭐 범죄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도메인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거랑 되게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생각을 해요. 보안도 실제로 되게 다양한 도메인에 필요로 하는 거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뭔가 실현될 때 보안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다들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때 저희도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